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냥 담담히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뭐 내가 그냥 병에 걸린 거야. 그리고 이 병에 내가 걸린 것 때문에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담담하게 수용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본의 고승이 정말 돌을 높이 닦으셨다는 분이었는데 암에 걸리셨나 봐요. 암 진단 받고 그 다음날 자살하셨대요. 그만큼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암 니까지 거? 그것도 뭐, 다병 아니야?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투쟁을 선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돌팔이 의사, 이게 무슨 암이야? 라고 자기가 암에 걸렸던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재수없게 나한테 암이야? 그러면서 어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혀요.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암이야,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그 반응을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다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1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예요. 누가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어요. 당연히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음식도 찾아보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암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연히 절망했던 사람들은 20%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난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암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결정 지은 거죠. 자, 놀라운 건 부정했던 사람하고 수용했던 사람인데, 부정했던 사람이 수용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넷 중에. 수용한 사람이죠. 가장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존율이 거의 절망했던 사람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죠. 사실, 암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이 사람들이 제일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투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옆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엔. 그런데 이분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절망한 사람들 정도로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썼던 대처 기제가 뭐냐? 들장미 소녀 캔디가 썼던 인생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힘든 건 내가 다 안고 가고 화병 환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인 거죠. 화나죠. 아무리 도사라고 해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암이야? 화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풍선을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자꾸 넣으려고 해도 계속 튀어 올라오죠. 우리 생각을 연구를 해봐도 어떤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풍선을 물속에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도 힘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억압하려고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억압하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거예요.